네, 다행히도 뭐 시총 상위 종목 전반적인 상승 바람 속에서 특히나 좀 눈에 띄는 것이 자동차 이제 그 완성차 업체들 대형주들인데요. 현대, 기아 중에 특히 기아가 좀 눈에 띄긴 합니다. 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EV6 보셨습니까? 봤죠. 참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죠. 예, 정말 제가 이제 어스름할 때 EV6를 봤는데 네. 라이트가 이렇게 싹 들어와 있는데 제가 자주색인가요? 뭐 그런 계열의 색을 차를 봤는데 네. 야, 정말 제가 차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차 바꿀 때 됐으면 그 바로 차를 바꾸고 네, 싶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정말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근래 그렇게 강하게 든 차는 없는데 정말 강하게 잘 들었습니다. 나왔어요. 예. 현재 지금 뭐 이런 효과들 지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자동차주 이제 오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이 네. 세 가지가 많은 투자자분들을 좀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 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 조금 이제 포문을 좀 열었다. 맞아요. 좀 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재료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만 수급이 지금 좀 돌아섰다라고 좀 맞아요.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가 3분기는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것이라는 증권가의 냉정한 판단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부족 때문에 인도가 좀 늦어질 것이다.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 있어서도 공급망 붕괴에 대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 미국 증시에 밀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이 좀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4분기 전망이 밝습니다. 현재 지금 저기 동남아에서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반도체라든지 하네스라든지 이런 어떤 동남아에서 생산이 됐던 소소한, 어떻게 보면 크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부품들,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시작되면서 4분기에 좋아질 것이다. 지금 키포인트는 3분기까지 성적이 좋은 기업들이 아니라 4분기 때, 지금 삼성전자는 4분기 때 전망이 불투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반면에 자동차 같은 경우, 특히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4분기 전망이 좋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은 반등세를 시현할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좀더 주고 사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 기아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저런 모양이죠. 일단 바닥이 확인된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라면 바닥에 샀으면 먹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얘기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바닥에서 반등하는 구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악재를 이미 이제 소화를 다 하고 이제 네. 다시 반전의 기회를 삼아서 지금 상승 추세에 돌입했다라고 또 본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이 매매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좀. 일단은 좀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지금은 앞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말씀드렸을 때 반등에 대한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안심하고 덥석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죠. 그렇다면 조금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8만 4천 원대 초반이면 네.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습니다. 주요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을 좀 뚫어주느냐 여부 이런 것들도 하나의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급격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분위기는 좀 잡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아나든지 현대차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뭐 조금 물타기라도 제가 물타기이긴 잘안 하는데 물타기라도 조금 뭐 하시는 것도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이제 접근도 유효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기아 뭐 연일 외국인과 기관 수급 아주 빨간불 잘 켜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하고는 수급에 있어서 삼전은 꼬였고 여기 지금 자동차주 특히 기아 수급이 풀렸다라고 본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